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봉사 활동에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총장, 최 전 원장, 홍준표 의원,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모두 불참한 데 이어서 오늘 대선 경선 후보 회의에도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, 홍준표 의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 자,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체면을 좀 구긴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.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가 뭐 약간의 불쾌함도 지금 표현을 한 상황인데, 네.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입당할 당시에도 이준석 대표가 없을 때 입당을 그랬죠. 그래서 그때도 좀 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간에 갈등이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, 네. 사실 결국은 이제 대선 경선을 거쳐서 내년 대선까지 이 과정을 지켜보면 당대표와 대선 후보들 간의 이 유기적 통합은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, 네. 바깥에서 이렇게, 아, 저게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? 삐걱거리는 거 아니야? 라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는 건 썩 적절하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. 네. 윤 전 총장 입장에서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있었던 입당 당시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참석을 좀 했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? 네. 그런 아쉬움 남습니다.